줄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인 장면을 나름 연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하려고 연습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이제 탄천 자전거도로고 저는 지금 카카오바이크를 쓰고 있어서 한 번만 패들링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 타면서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제가 이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분당에 그 어디지? 서현에 거기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는데 절판된 책을 이제 사갖고 오면서 요때다! 우리 집 이제 판교까지 돌아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해보자! 이게 뭐 별거 대수라고 이게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 저는 이제 이거를 찍는 이유가 일단 제가 기분이 좋아서 찍는 거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단조롭잖아요. 단조로우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꾸 새로운 거. 근데 그 새로운 게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내 일상에서 안 해본 거를 해서 성취를 이루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또 그래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뻔한 얘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뻔한데 안 해.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은 일단은 새롭다는 그 철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뭔가 대단하게 다르고 뭔가 엄청나게 뭔가 달라야만 새로워갖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렇게 저처럼 봐보세요. 이게 뭐가 별거 대수라고 이게 뭐가 새롭다고 근데 이렇게 신이 났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새로운 거거든요. 살면서 자전거 타면서 방송 찍어갖고 포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려고 연습도 세 번이나 했어요. 오늘 갈 때도 찍지는 않고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내가 언제까지 탈 수 있나 그것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배경도 쭉 바뀌고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때마침 재수없게 여러분 이거 봐요.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갑자기 이게 왜 뜬금포로 이거 봐 이거 블랙스완 맞았어. 진짜 황당해. 지금 이제 봐봐요 여러분 역동적인 장면이 점점점 좀 슬로우해졌죠. 갑자기 이게 뭐라고 뜨냐면은 바이크 이용이 종료됐습니다 문자가 뜨길래 뭐 고장났나 했는데 왜 종료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배터리 다 떨어졌어요. 나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패들링 하면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래 쭉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제가 이거 무거운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라서 이거 후진 자전거인데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멈췄어 전기자전거에. 그래도 심폐소생술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봐 얼마나 이거 봐 비둘기 우리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이렇게 내가 재밌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심지어 내가 연습을 세 번이나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배터리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제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소소한 성취를 누리면은 인생의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지고 즐거움도 늘고 내적 동기도 꽉 차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해. 다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시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시도가 그거예요. 뭐 뒷동산 올라가기. 뒷동산이라고 하면 좀 너무 뭔가 이렇게 동시적인가? 아무튼 이렇게 뒷산 올라가기.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들 수 있는 팔의 한계 시간이 5분이에요. 이제는 그거구나. 잠깐 서서 바꾸면 되는구나. 멍청하게 잠깐 서서 바꿔야겠다. 팔 아파. 잠시만요. 이거 전기자전거라서 가야 되는데 무거워 죽겠네. 그래서 내 왼손으로는 연습 안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왜 전기가 다시 가는 거야 이거. 카카오 안 되겠네. 카카오 관계자에게 보고 계시나 이거? 갑자기 또 전기가 조금 생겼어. 또 안 생겼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거? 여기 갑자기 전기가 생겼어. 종료됐다고 나왔는데 문자로. 이게 남아있는 전류가 있어갖고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끝까지 이렇게 종료됐으면 내리는데 지금 특이한 케이스 타니까 남은 전기가 지금 두 번 나와서 한번 전전해서 위험했어 지금 내가 이거 밸런스를 잃을 뻔했어. 아무튼 그 여러분 새로운 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뜬금포로 친구한테 전화를 오랜만에 하는 거야. 오랜만에 하는데 여러분 뜬금포로 친구한테 오랜만에만 전화해도 새로운 시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상통화로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해.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 화상통화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새로운 시도예요. 인생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꾸 시도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성취를 이뤘죠? 여러분, 이제 작은 성취가 이뤄지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작은, 조금 더 큰, 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조금 더 향상된, 조금 더 커진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복리로 누적돼서 보면은 나중에 대다 큰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막 빡독 X도 막 하고 빡독도 하고 전국 빡독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 모든 계기의 시작은 뭐냐, 강연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내 강연을 돈 주고 들었는데 그때만 분명히 반짝할 텐데 좀 미안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책임감?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으니까, 20, 30대 친구들이 많이 들으니까 AS, 제가 또 삼성 출신이잖아요? 삼성이 고장이 잘 나는 게 많아갖고 AS가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때요? 그거 뭐냐? 그거 애프터 서비스 모임. 애프터 서비스 모임. 네, 애프터 서비스 모임 하자. 왜 가전제품만 애프터 서비스 해주냐? 강연도 애프터 서비스 하자. 그래서 어때요? 애프터 서비스 모임을 12명. 그게 4년 전이에요, 4년 전.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런 게 점점 진화되고 발전돼갖고 막 빡독 X, 막 빡독, 막 전국 빡독, 전 세계 빡독, 막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IT 솔루션까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만 두 개를 개발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빡독 X, 전국 빡독 하려고, 내가 포커스랑 프레젠토 개발해야지? 맨 처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 먹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냥 조금씩 뭐 이거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때요? 계속 이런 거 맨날 뭐 사람들 보면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저 새끼 왜 자전거 타고 핸드폰에 들고 떠들지? 미친놈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왜? 내 인생인데 뭐 어때? 저 사람들이 나 미친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 뭐야 사고방식이 내 머릿속과 내 심장으로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집에 돌아가갖고 나 오늘 날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핸드폰에 떠드는 미친놈 봤다? 이거를 뭐 10년 동안 계속 말할 것 같아요? 1초 만에 잊어요. 예? 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새로운 성취를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가!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그런 건데, 인생은 뻔한데 사람들은 뻔한 걸 안 해. 더럽게 힘든 게 전기가 안 돼갖고 나 진짜 이렇게 블랙스완 맞을 줄 상상도 못했네. 그럼 인생은 이렇게 해. 오늘 블랙 매춘이 맞았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다 표현 맞네. 어이가 그거잖아요. 맷돌을 그걸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 없는 거. 나는 전기자전거를 돌리려고 그랬는데 전기가 없네. 진짜 어이가 전기가 없네 이거.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무거운 자전거를 힘들어 죽겠어. 이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때요? 내가 결국에는 이거 포스팅 이거 할 거거든요. 업로드 할 거거든요. 난 해냈어. 난 오늘 또 새로운 걸 해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나한테 대단한 거라니까요. 나 안 해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지금 여기 약간 오르막이야. 어우, 평소에 몰랐는데 여기 오르막인지 몰랐어. 힘들어. 자전거를 타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의 차이가 여러분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나는 배터리가 떨어진 것도 팔이 아파 죽겠지만 팔 바꿔가면서 10분 해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예요? 아우 팔 아파. 잠깐 팔 아파. 팔 바꿔야겠다. 팔 아파. 팔 아파. 팔 아파. 팔 오른쪽. 힘들어. 잠시만. 마무리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오빠 앞 사람도 지금 슥 한번 더 쳐다보고 가잖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이할 수는 없어요. 미친 거 약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언제나 뭐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수렴하는 게 아주 정상적, 왜 안정적 상태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해내야 될 때 에너지를 팍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거 봐 또 이거 배터리 남은 배터리가 또 쭉 갔어. 이거 미쳤네 이 자전거. 아무튼 네? 그 뭐냐 또 간다 배터리. 아무튼 지금 이거 계산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알아서 종료가 되네요. 아무튼 그냥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새로운 하면서 이거 한 1,000명, 2,000명 본다 쳐요. 그럼 그 중에서 한 2명이 나도 새로운 성취를 이뤄봐야겠다. 나도 작지만 오늘 1km 뛰는 것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운동 평생 안 하다가 이렇게 꽃 있잖아, 꽃. 꽃 너무 예쁘잖아. 근데 저 꽃이라도 봐야겠다. 응? 저 꽃 사진이라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줘야겠다. 아니면은 꽃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주는 건 진짜 너무 작은 성취다. 인간적으로 엄마한테 꽃 사들고 가야겠다.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감수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개판이 됐네. 그래서 저 자전거 지금 타는 거 안 아시고 한번 슥 쳐다봤어. 그냥 제가 살면서 뜬금포로 엄마한테 꽃다발을 사다 준 적이 10번도 넘어요. 근데 그게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 내가 거의 이제 2년 뒤면 40살이니까 그래도 10번 정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뜬금포로 가까운 이제 동료들을, 거의 다 남자 동료들이죠? 남녀 동료들을 잘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도 내가 막 그런 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익숙해서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우, 또 오르막이야, 죽겠네. 어우, 잠시 오르막까지 막 가,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오르막 왔어. 근데 그냥 그게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밀감도 높여주고, 뭐 정서적으로도 되게 뭔가 이렇게 동기화가 많이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어떤 제 자신이 변하면서, 제 자신이 별거 아닌데, 여러분 별거 아니어도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치시키는 게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블랙 메추리를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살면서 이렇게 블랙 메추리를 맞을 줄이야. 아우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 찍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거의 다 왔고, 여러분도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야 되니까 새해. 또 만나요.